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 백혈연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 국정화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6월 5일에 발의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과 다른 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이는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특별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시민의 협의, 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성시, 화성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생략된 채 특별법 방문주의에 편승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해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격정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화성 시민의 훼손된 자존심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6월 화성시의회. 이어서 규탄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선창이 끝나면 모든 의원들께서는 손을 세 번 들어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호는 정은범 군공항특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자체 자치권 시민 참여권 무시하는 특별법의 횡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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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구호는 김명수 군공항 특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성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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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화성시의회의 입장 발표를 모두 마치고